일단 뭐 심근호 선수에 대해서 요것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IQ가 좋다고. 145. 진짜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내 생활 기록을 본 거야. 아, 감독님이. 네. 그러면서 감독님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얘는 IQ하고 키하고 똑같네. 아니, 아, 키가 100. 그 키가 그때 몇이었는데요? 네. 그때 한 50 정도 됐을 거야. 150 정도. 그게 42kg 때였거든. 아니 그러면 실제로 학창 시절에 성적도 좋으셨어요? 그렇지. IQ가 높으니까 응. 집중하면 공부 제가 잘하잖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하고 과학하고 80점 밑으로 떨어져본 적이 없어요. 오, 운동을 잘했네. 하면서도. 아니 근데 사실 네. 머리 쓰는 거가 단지 이제 공부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근호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뇌슬러로 불릴 정도로 진짜 두뇌전이 빨랐거든요. 플레이에도 두뇌 플레이가 보이는. 상대 그 반응에 번개같이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를 많은 레슬링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었거든요. 레슬링은 순간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밟는 순간에 내가 태클 들어갔어. 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그러니까요. 움직여요. 저도 레슬링도 수련했고 유도도 오래 했고 운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쪽 야 몸을 부딪혀서 수싸움하는 운동을 하면은 네. 이 머리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약간 몸으로 하는 체스 막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몸으로 하는 체스. 예. 그래서 수싸움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 맞아 맞아. 아.